동안 생각하면 당원도 혼란이 열흘 만에 정리된 건 불행중 다행이니까 지금 그런 마음이니? 그래. 하나 지금까지 약간 궁금한 게 있어요. 요거는 좀 또 하나 여쭤보고, 이른바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문제가 상당히 쟁점이었던 걸로 좀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. 근데 이 문제가 그 배복주랑 이런 석자가 실명 보도는 되지 않았습니다. 사실 통합 전부터 이야기를 남았었거든요. 특정 배제를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. 그런데 그러면 이게 통합 단계에서 이 문제가 사전적인 지켜보시는 어떤 그 입장에서 평을 좀 주십니까? 자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. 예, 큰일 났다.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이 압승할 것 같습니다. 예. 예, 그리고 민주당이 참패할 것 같은데 그 참패의 원인이 자멸이라는 것. 너무 비참한 일 아닙니까? 그래서 예, 넓은 몇건 민주 세력이 공동의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. 그 생각을 해요. 예. 어제 김부겸 전 총리께서 전직 국회의장님 세 분 모시고 또 미국과 계시는 정세균 전 총리님과 통화한 결과로 민주당의 공천 작업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그게 한 번의 비판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또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요. 뭔가를 바로 잡아놓는 데까지 연결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. 왜냐하면 이건 의회 권력의 균형이 또 깨진다면, 더구나 그것이 민주당의 자멸 때문에 깨진다면, 민주당만의 불행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, 그것만은 막아야 될 거든요.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. 그거는 대한세력의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, 민주세력이 합친 세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회복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. 저희들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, 대한민국을 위해서. 간절하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대표님이 자멸을 그동안 민주당의 의석이 충분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방탄은 부족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.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국민의 눈으로 보면 방탄만한 것으로 느껴집니다.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.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위 20%의 통과를 했고 여기서 이제 논란과 싶은 생각을 해도 이제 하위 20%를 불러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해서 이제는 이렇게 쳤거든요. 이런 것들도 일정의 영향을 주셨습니다. 그렇게 보게 됩니다. 그것이 우연의 지혜인지 그럴 리가 없지. 실제로 할 말을 하는 모든 분들이 거의 다
그리고 그